갔더니 내가 그걸 웃음 꼴을 하고 보여주려고 가져오려고 그래. 아, 아, 일단 우짜라는 게 베란다 안에서는 우짜라는 게 너무 큰 걱정이야. 이제 가을에 잘 뿌리 내려서 심어주세요. 아, 근데 지금 수경으로 나 뿌리 내린다 그래가지고 물에다가 네. 해놨는데 네. 참은 뿌리가 그렇게 잘 안 내리대. 물로 해서 참 자체가 뿌리를 잘 못 내려. 오래 그럼 어떻게 어떻게 뿌리 기다려야 돼요? 아, 좀 상들이 그러더라고요. 국민이 되 그게 내가 그거는 물에다 담가놨는데 절대 뿌리가 안 나는 건데 옆에도 실루엣하고 다른 거를 국민 꽃대하고 네. 그거 물에다 똑같이 담아놨거든? 네. 그럼 뿌리가 내렸어. 그쵸. 그래가지고 그건 내가 심었는데 네. 참 아무래도 아무리 기다려도 지금 안 나와. 그럼 하지 말까 물에다가? 참은 그냥 놔두는 게 더 그래? 건강하게 말려서? 네, 그게 더 그냥 말려서 심을까 차라리? 네, 말려가지고 수중 뿌리 내리기 하고 그렇게 또 그래가지고 아유 나 창을 다 적심을 다 해봤다니까? 창들은 적심 안 하지 않나 보통? 아, 우짜라면 해야죠. 우짜라면 하나? 창 저 적심 잘해요. 아, 그런가? 화상 입었는데 그러면 그 보기 싫으면 잘라가 위에 모주 뿌리 내려서 뿌리 받아서 심고 그 다음에 밑에서는 군생을 군생 자구 기대하면서 앨콩 응애가 그 많은, 이거 봐라. 이것도 응애다. 이것도 응애. 아, 그지? 맞아. 응애, 아 진짜. 응애요? 그때 다 하셨어요? 했는데 내가 친 게 아니라 이제 선생님이 친 걸로. 여기는 천 개의 다육이를 가지신 은경이 언니 테이블인데요. 정말 매일 와서 다육이를 돌봐주다 보니까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. 정리도 훨씬 잘 되어 있고 이번 여름 힘들었다 해도 은경이 언니는 정말 잘 돌봤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계속 깍지와의 전쟁을 치른다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야기 나누는 거 혜나님하고 은경이 언니가 대화를 나누는 거 옆에서 잠깐 담아봤네요. 정말 깍지, 응애, 저 손깍지 제거해준 그 덴트라잼이랑 핑클루비 또 집에 가져가서 어떻게 해줘야 되나 하고 지금 챙겼습니다. 집에 데려가려고. 얘는 아르케인 같지요. 어우 세상에 물든 거 보세요. 아르케인이 아닐 수도 있어서 아르케인 아닌 것 같습니다. 언니 이거 뭐예요? 이름이 없으면 나도 몰라요. 이름이 없으면 나도 몰라요. 느낌적 느낌으로 아르케인이에요. 이름도 몰라요, 성도 몰라. 뭐. 내가 어제는 그랬으니까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? 내가 그랬다니까. 아, 다육이 이름 모르면 정말 답답합니다. 안녕하세요. 깍지 얘기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, 정말. 뭔가 처음 언니의 청계의 다육이가 왔을 때 정리되지 않은 숲이 탁 옮겨온 듯한 느낌이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미용실에서 관리받은 듯한 느낌을 딱 보여주고 있네요. 많이 그 웃자람이나 풀썩대는 입장들이 거의 제거되고 한 포트당 다육이 제 모습들이 자리를 갖춰졌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아유, 이제 여름 끝자락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가을의 중심에 들면 우리 키핑장의 가장 화려한 빛감, 물감을 요 테이블에서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. 요 수미미티 정말 꽃 오래 간다 그죠? 요거는 잘랐고, 잘랐고 근데 요거 잘라내고 두 포트 있었던 거예요. 요긴 잘라내고 얘 보고 있는데 올 때마다 꽃이 있으니까 저는 계속 피어있나 이랬죠. 헤라 멋집니다. 근데 햇볕이 강할 때는 헤라가 특별히 더 예쁘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 해질 무렵에 해그름에 보면 와우 아이스크림 베어 물고 싶은 31 베스킨 아이스크림 같더라고요. 너무 웃겨. 이거는 차라인데 차라? 헤라 동생 차라? 발로 차라? 헤라 동생 차라. 오 얘는 헤라 얘는 차라래요. 좀 다른 듯? 헤라는 좀 얇고 얘는 좀 도톰하네요. 빛감은 서로 비슷하게 납니다. 헤라 차라 수미미티 밀려났습니다. 이렇게 언니와 혜나님의 깍지에 대한 수다, 창다육이 뿌리 내리기에 관한 수다 이렇게 담아보고요. 키핑장에 서로 아무도 약속 안 하고 그냥 왔는데 다 같이 비슷한 시간대에 오니까 다육이 키우면서 서로 느끼는 같은 애환을 공유하고 나누다 보면 나도 그랬어. 올여름 정말 힘들었어. 이러면서
서로 털어내고 힘을 얻고 또 계속 다육이한테 또 빠져 있는 거죠. 잊어버리고 이렇게 다육 마음이 점점 더 견고해져 가는지 단단해져 가는지 무뎌져 가는지 다육 마음이 되어갑니다. 저는 또 다육이야기 다른 영상으로 또 올게요.